오늘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미국으로 모트메르 교 주의 매금의 대희양과 미치와레를 것도 시크그치마스. 예전에 저희 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젠 나타시노 가샤데 아따 것도데스. 어느 날 매장 안으로 나비 한 마리가 날아서 들어왔습니다. 아루히 텐나이니 초초가 돈데기탄데스네. 옷에 그림, 꽃 그림이 그려있는데 나비가 날아와서 이게 딱 앉은 거예요. 오 하나가라노 후쿠가탄데스가 속고니 초초가 도맡탄데스. 그냥 그림인데 나비가 날아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걸 보고 참 신기했습니다. 단나루 하나가라나노니 초초가 돈데 도맡테르 것도 미테 후시기다나 또 모이마시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시테 고우무탄데스네. 마지막 때가 되니까 얘네들도 제정신이 아니구나. 우아리노 도끼니 났다카라 초초 모카시쿠 났단다나 또 모탄데스. 그렇게 정신 나간 이 나비를 쫓아가지고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그건 오카시쿠 났다 초초 아노 소토에 오이다소 토시탄데스가. 근데 이 나비를 잘 쫓아내도 잘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카나카 초초가 소토니 데테 아노 이카나인데스네. 잘 몰아서 내보내야 되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뭔가 그 오이야테 뭔가 소토에 또 아노 타소토시탄데스가 나카나카 데테 이코토시나인데스. 가게의 벽이 투명한 두꺼운 유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진짜 와타시노 아노 미세와 아노 코노 아츠이 부아츠이 가라스노 마도 가베 아노 토메나 가라스노 가베니 나테 갔다테룬데스네. 이 나비가 날아가다가 이 유리에 딱 부닥쳐 가지고 떨어지고. 그래서 초초가 소노 투명한 가라스노 가베니 부츠카테 오치테 시마운데스. 또 날아올라서 나가려다가 부딪혀서 떨어지고. 왔다 도운데 도르도 쓴데스가 맞다 아노 가라스노 가베니 부츠카테 오치타리.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그 나비를 방황하는 나비를 바라보면서 그러니 오나지 것도 그리카시테이르 혼토지 아와레나 사마요 초초 밑에 저에게 이 보이지 않는 장벽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소득균이 메니비에나 이 가베니스 이때 오모탄데스네. 이 나비에게는 그 유리가 하나의 보이지 않는 장벽인 것처럼 마 초니도 때 와서노 토메나 가라스가 메니비에나 이 가베난데스네. 그런 장벽이 나비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장벽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노요나 아노 가라스노 카베 카베가 초니 아루요니 와타시타치만 메니 미에나이 카베가 아룬다나 또 모이마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것을 막는 어떤 장벽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카미사마카라 쿠루모노 후세구 카베노 요나 모노가 아루 또 모탄데스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본문이와 고가 있다리마스. 아나타가타노 토가가 고레오 오이하라이 아나타가타노 쯔미가 코노 요이모노 고반다노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 말씀에 나오는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말합니다. 곳곳에 코노 요이모노 또이유는와 카미사마카라노 시크우크나운데스.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물리치고 막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この 카미사마카라노 요이모노 고바미 즈마리 후세구 모노가 아루 띠오토난데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코레가 마사니 와타시타치노 몬다이난데스네. 혹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막는 것이 있다면 모시 와타시타치모 카미사마카라 그루 시쿠쿠 후세구 요나 모노가 아루 또시타라. 이 시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모두 제거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쿄노 미고토바오 도시테 소레라나 모노 토리 노조쿠 고토 오 시쿠쿠 시마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카미사마카라 그루 시쿠쿠 웃게 도레라레르 웃게 도르고토노 데키루 직관이 나는 것도 시쿠쿠시마스. 그렇다면 무엇이 축복을 막는 장벽입니까? 자 나토시더라 시쿠쿠 후세구 가베또와 난데시오까. 첫째로 판단하는 마음이 축복을 막는 장벽입니다. 다이치토시테 사바쿠 고코로와 시쿠쿠오 후세구 가베난데스. 예레미야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쇼 고쇼 9절에는와 고가 있다리마스. 아나타가타가 난노 다메니 와타시타치노 카미 슈와 고레라 스베테노 고토 와타시타치니 히타노카 또 타즈네르 도키와 아나타와 카레라니 코이에 아나타가타가 와타시오 스테 아나타가타노 코쿠나이데 카이코쿠노 카미가미니 스카에타 요니 아나타가타노 쿠니데와 나이치테 타국군인이 스카일이 요니나루.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들 마음에 이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셨을까라는 의문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様は 이스라엘의 타면의 고구르 낙관이 하나님様は 나에게 고뇨니 와타시타치니 싯타노카 という 기몽을 하나님様は 싯테있단데스네. 범죄한 백성들은 자신에 있는 이 죄를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죄미오카시테이르 타미와 自分たちの内側にあるその罪を悔い改めようとはせずに 오히려 하나님을 하나님께 불평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시로 카미사마니 후에요 쓰부야키 카미사마오 사바쿠요나 고꼬로 갔다는데스.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도 판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도바 같다르 요겐샤 예레미야니 따시테모 사바쿠요나 고꼬로가 아리마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데스카라 카미사마가 고노요니 오시셨다 와께데스.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 그야 꿈이 오가시더니 그야 타메요 시나이 타미. 또 항의하고 판단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카라우 사바크 귀하타며 시나이 타미다치니 고르요니 오셨다는데스네.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아나타가타노 군이데와 나의 지대 타국군인니 스카리오니 나르 또 오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도의미란데시오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닙니다. 카미사마카라노 시쿠쿠노 고토데와 아리마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様からの 사바키 심판의 言葉なんです. 하나님을 섬기며 축복을 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様に 仕えて 祝福を 受ける 民として 生きるのではなく 이방인을 섬기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오징이 스카에르 소니오나 苦しみの 생활을 するようになる ということなんです. 성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そうなんです. 판단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사바쿠 고코로니와 카미사마노 시쿠쿠와 기마센.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내려오셨습니다. 아로이 무디 복시 선생이 설교시대 고단から 오래되기마시다. 그 교회는 자기가 유식하다고 생각하는 한 성도가 있었어요. 저는 교과니와 지분이와 각식이가 아르 지식이가 아르 또 오모우 히토리노 세토상가 이마시다. 이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는 이 무디 목사님을 향해서 그 성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키오와 때 오리테키타 저는 무디 복시센세니 소노시토와 고노니 있단데스. 목사님 오늘 설교 가운데 무려 38번이나 문법이 틀렸습니다. 센세키오 세키오는 아까대 난또 38가이모 분포데키니 마찡아테마스요. 그러자 이 말을 듣고 목사님께서 그 성도를 향해서 의미 있는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세토 선생과 소노고토바 키테 소노 세토니 이미 아리 고토바오 있단데스네. 나는 이렇게 무식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와타시자 고노니 각식기가 나쿠테모 카미사마니 모치이라레테이마스. 당신은 그렇게 유식한데 왜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실까요? 아나타바 손나니 각식기가 아르노니 나제 카미사마니 모치이라레테이나이노데시오카. 그렇습니다. 소난데스. 판단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사바쿠 고코로 소노 고코로 아루 히토와 카미사마가 소노 히토를 모치이마센. 판단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사바쿠 고코로 아루 히토와 카미사마가 시쿠쿠와 시나인데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판단하는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모시 미나상 와타사치노 고코로니 사바쿠 히테테키나 소노 오모이 고코로가 아루나라바 오늘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고노 직간 그야타메요 시테키타이토모이마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는 마음 되게 해달라고. 소시테 카미사마노 미고토바오 사바카나이 고코로 모스고토가 되기를 요니. 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깨끗한 그릇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맞다 카미사마노 미고토바오 케 도레루 기레이나 고코로 모스고토가 되기를 요니 카미사마니 이노리마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판단하는 마음이 버려져야 합니다. 고노요니 카미사마에노 사바쿠 고코로 스테나케레바 나리마센. 그래야 좋은 것을 막는 그 장벽이 무너지고 소노도끼니 요이모노 후세그 고바무 소유 카베가 고와사레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카미사마나 시쿠쿠가 다다시쿠 와타시타치니 아타에라레루 것도 신지마쇼. 둘째로 우리의 불순종하는 마음이 이 축복을 막는 장벽입니다. 소시테 니바메 토치테 후주준스루 고코로와 시쿠쿠오 후세그 가변한데스. 예레미야 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고쇼 23절에는 고노니가 있다리마스. 도코로가 고노 타미니와 가타쿠나데 사카라우 고코로가 아리 카리라와 소무이떼 삿떼 있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배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놈이 것도 와 이스라엘 타미다치가 사이고마데 카미사마니 주진 신나갔다 ということ 알아와시테이마스. 불순종에서 배역과 이 폐역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후지즈는 낙가데 사카라이 카미사마니 소목구 미치에 또 있다 ということなんです. 이 배반과 폐역의 길은 축복의 길이 아닙니다. この 사카라우 このような 소목구 미치와 식극구 미치 되어 아리마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는 길입니다. 카미사마노 노로이 또 사바키가 아르 미치나んです. 불순종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로 임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후지즈는 고쿠로니와 카미사마노 식극구가 노조마나이 ということ 오베마쇼. 구약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통해서 쓰시고자 하는 뜻이 계셨습니다. 카미사마와 사울을 왕이 닫았습니다. 소리와 칼이오 도시때 나사로토 스루 미고코로 갔다 가르난데스.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축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사신 오토시때 이스라엘을 오사메르 시크쿠가 칼에니와 아리마시다. 그런데 나중에 교만해져서 그 마음이 불순종의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시카시 노진이 닦아붙대 구주준스를 곡고리에 또 가왔대 시마이마시다. 이러한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유 사울은 요견자 사무엘을 도시대 감미사마와 고노요니 오시자이마시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今はあなたの王国は立てない。主はご自分の心に叶う人を求め、主はその人をご自分の民の君主に任命しておられる。あなたが主の命じられたことを守らなかったからだ。 불순종하는 마음이 그 축복을 막아버렸습니다. 후지전스르 고코로가 소노 시쿠쿠오 후사이데 시마이마시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을 날려버렸어요. 카미사마니 타토쿠 모치이라레루 시쿠쿠오 전부 다이나시니 시테 시마이마시다. 그런데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또코노가 신약군이 되로 시토 바울의 고코로 믿てみましょう.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내가 내 이름을 위해 내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카미사마와 바울이 아나타 와타시노 나마에노 타메니 오쿠노 쿠루시미오 우케루 고토니 나루토 이마시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시토 바울은 코노 고코 코노 미고토 바지 충준 시테 이키마시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축복을 받았어요. 소시테 카즈오쿠노 타마시오 스쿠이에 미치비쿠 시쿠쿠니 아즈카루 고토가 되키마시다. 성도 여러분들 이처럼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뒤에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코노니 미나상 충준 스루니 아타테와 소노 노치니와 시쿠쿠가 소나에라레테 아르노데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장벽이 모든 축복을 막아버립니다. 시카지 주준 시나이도 크로니와 가벤이요때 스베트노 시크우크가 후사가레테 히마이마스. 이 시간 우리에게 불순종의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런 시간 구주준의 고꼬를 가르나라바 그야타메떼 이끼마쇼. 회개를 통해서 그 불순종의 장벽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그야타메노 고또니요때 후지준의 카베요 우찌 코아시테 이끼마쇼. 그리고 순종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시테 주전스ることによって驚くべき種の祝福を受け取るものになることを祝福します. 마지막 세 번째로 반항하며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축복을 막는 장벽입니다. 사이고니 3번에 도시때 항고시 귀하타메나이 고코로와 시크쿠오 후세구 가베난데스. 예레미야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시오 고쇼 24세스니와 고가있다리마스. 카리라와 고코로나카데모 고이와나카타. さあ私たちの神主を恐れよ。主は大雨を先の雨と後の雨を季節に従って与え、借り入れのために定められた数週を私たちのために守ってくださると。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않다는 이 말씀은 ここに こう言わなかった。さあ私たちの神主を恐れよ。というこの言葉は 하나님을 향한 이 반항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와神様への反抗をする心が彼らにあっ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도 허락하셨습니다. 감사마 이스라엘 타미다치니 노치노 아메 삭기노 아메모 아타에 마시다. 그리고 추수할 수 있는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소시테 가리레노 데키루 시쿠쿠 아타에타노데스. 하지만 그들은 이런 하나님을 알면서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시카지 가리레와 고레를 코노요나 감사모 시테 이나가라모 감사모 오스레 가시쿠무 코코로가 아리마센데시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알면서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시쿠쿠 쿠다사라 감사모 시테 이나가라모 오스레 가시쿠무 오모이가 아리마센데시타. 이 경외하지 않는 마음으로 반항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오스레나이 고코로 항코스루 타이토 모테 감사마니 무카테 이키마시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축복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항고스루 사카라우 오모이니와 하나님은 시쿠쿠 아타에마센.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예언자 요나를 도시되 니느웨의 타민을 시쿠쿠쇼토 する 場面があります. 니느웨 백성에게 회개의 말씀을 주셔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셨어요. 니네베노 타민다치니 구야 타메르 소노 메시지와 아타에테 카레레오 시쿠쿠에테 미치비코토시마시다. 그 말씀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가서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리데 카미사모와 요나니 소코에테 스타에나사이 또 이마시다. 이 말씀에는 정말 엄청난 축복이 있었습니다. 소노 고토바니와 모노스고이 시쿠쿠가 혼토니 아타노데스. 하지만 요나 선지자에게는 싫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시카시 요겐이자 요나의 고코로니와 야다나 という 오모이가 아리마시다. 이 반항하는 마음이 모든 축복을 막아버렸습니다. 고유 사카라우 오모이가 스베테노 시쿠쿠오 후세이데 시마이마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까지 고난에 빠지게 했습니다. 소시 더카노 히토모 소노 그루시미니 마키코마레루 요니 나리마시다. 하지만 회개하면서 그 반항하는 장벽을 무너뜨렸을 때에 시카시 쿠야타메 때 소유 항고스루 소노 카베우치 고하시다 도끼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축복이 니느웨 백성에게 요나 선지자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마가 노존데 오라레타 시쿠쿠가 니네베니 소시테 요나니 아타에라레마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스루 미나산,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이 하나님의 축복을 막습니다. 여러분, 오늘 헌문의 미고토바는 요니 와타시타치노 도가야 쯔미가 시쿠쿠오 후세이데 시마이마스.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이 장벽 당장 무너뜨려야 합니다. 카미사모노 시쿠쿠오 후세구 코노 카베요 뭐 스구니 데모 오치 고하시마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장벽은 판단하는 마음입니다. 카미사모노 시쿠쿠오 후세구 소리 고코로와 사바쿠 고코로데스. 불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부주존스루 고코로데스. 반항하며 회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사카라이 그야타메오 시나이 고코로데아리마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는 이 장벽 오늘 무너뜨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카미사마카라 크루 요이모노 후세구 코노 카베오 쿄 우치 고하시테 이키마쇼. 회개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꾸시고 그 장벽이 무너지기를 소원합니다. 그야타메 때 주준스루 고코로니오테 소노 카베오 우치 고하시테 이키마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축복이 모두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소시테 카미사마가 소나에테 오라레르 시쿠쿠가 제게 와타시다치니 소소가레르 것도 네가이마스. 항상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막는 장벽을 무너뜨리고 이치모 카미사마노 시쿠쿠오 후세구 소노 카베에 우치고 하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매 순간마다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카미사마카라구로 시쿠쿠 마 순간 우케 도루 私と民さんになることを祝福します。